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Ready? 오늘도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한 9시에 그래도 나름 일찍 퇴근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배우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그 구글에서 하는 코세라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한 달이 지날수록 그 요금이 과금되기 때문에 얼른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다 영어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메모를 해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는 주로 컨디션이 괜찮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가끔 바람 쐴 겸 산책이랑 코인 노래방을 혼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만약에 집에 있고 싶다고 하면은
블로그로 주로 쓰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화면이 보이려나?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여기 타임라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67인가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실무적인 거를 많이 알려줘서 공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가장 좀 좋은 거는 사진을 저장해두고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원하는 컨텐츠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 저장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쌓여있는 게 58개인 거죠. 오늘은 어떤 걸로 해볼까? 유람온천. 이제 겨울이니까 좀 약간 군고구마 구워먹는 이런 온천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사실 이것도 작년에 올해 다녀온 건가? 어쨌든 저도 여기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다녀온 곳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적기 전에 저는 여기에서 네이버에 한번 유람온천 검색을 해봐요. 아! 여기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거를 바탕으로 제목과 키워드를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유람온천 숙가마 테마파크 가족탕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볼까? 아 이게 지도가 이게 등록이 되어 있나 보다. 그러면은 유람온천 숙가마 테마파크고 다른 블로그들에서 한 제목도 좀 살펴봅니다. 저는 좀 항상 특이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군고구마 먹기 딱 좋아. 아, 군고구마 먹으러 가는 곳. 수원 화성 테마파크 후기. 그리고 좀 서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인사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인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작성합니다. 사실 직장도 다니고 따로 이렇게 소셜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채널이 많아질수록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가 좀 꾸준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꾸준함을 길러보고자 블로그를 시작했고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까지도 가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는 지금 막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년째 해오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자인적인 게 뭐 썸네일이나 영상이라고 하면은 쇼츠나 그 롱 비디오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회사랑 이렇게 코세라에서 기획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배우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다방면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스스로 기회를 잘 찾아야 되긴 하겠죠. 같은 거를 안 했었는데 좀 약간 태어난 대로 살자 주의였는데 러닝을 하고 난 후로 좀 팔자 주름이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사를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사도 올리고 사실 발사 영상은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내 얼굴 느낌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를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딱히 회전수는 안 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는 그 호호바 오일인가? 그거를 추천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워낙 건성이라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좀 혼자서 자기관리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너무 아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효과가 없어. Project managers rely on strong communication skills, political and cultural awareness, negotiation, trust building, and conflict management skills. 저는 가끔은 이렇게 영어로 읽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영어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의사소통은 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발음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서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춥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요즘에 진짜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주 주말에만 해도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목 뒤에 가디건에 외투까지. 지금 11월 8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지? 요즘 아침마다 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승희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니, 편집은 돼. 글자를 더 못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무거워. 쓰기 어렵다고. 근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연출용이에요. 근데 귀엽다. 윤기. 인드리스? 인드리스. 진짜 맨날 찍었어 이렇게 산책할 때. 못 가요. 마세요. 못 가요. 힘이 없어요?
코코야 고무줄 어딨어? 야 귀에다 걸어놔도 몰라. 고무줄 주세요. 이제 감각도 없어. 코야 이렇게 바보가 됐냐? 귀여워. 지금 고무줄 빼냈는데 이제. 이것도 엄마 차도 이쪽이 아니. 코코야 여기 봐봐. 코코야. 코코야. 파워 그리드 is a super useful 2x2 grid used for conducting a stakeholder analysis.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일단 아침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그 유튜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 친구가 전에 말했던 감자튀김 맛있다고 한 곳이다. 귀여운데? Is that venue? I heard that. 이쁘다. 엄마 화이팅. 저쪽으로 가면 돼. 실제로 가.